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이젠 안녕 뭐 이런 칼럼을 김순덕 기자가 글을 참 잘 씁니다. 예, 뭐 김순덕 대기자 글을 가끔 제가 이렇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송영길과 86 좀비 그룹 이젠 제발 안녕이다 뭐 이런 글을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이제 봤습니다. 요약을 참 잘했네요. 김순덕 기자의 글은 결론 부분에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자로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참 잘합니다. 에이 나오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 딱 두 단어입니다. 반미하고 친북이다. 20대 가졌던 그 정체성은 세월을 지금까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반미하고 친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송영길을 비롯한 586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는 반인권, 반자유적 북한에 가깝다. 송영길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군요.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김여정이 광대노름 저지시킬 법이라고 만들라고 명을 내리자 2020년 6월 송영길은 서둘러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기본권, 표현의 자유 같은 외부 정부가 북한에 못 들어가게 막는 법이다. 북핵을 협상용이라고 믿는 송영길과 586 그룹에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기의 중이 여기지 않는 586 그룹은 젊은 날 민주화 투쟁을 한 게 아니었다.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종일 동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외치다가 민주화 세대로 포장돼서 정치인으로 발탁돼서 관존 민비의식 속에 특권을 누린 것이다. 요약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송영길이나 조국 이재명을 비롯한 586 그룹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성으로 상식적 민심을 조롱해왔기에 더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를 조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고 나라의 정통성 북조선에 있다고 믿기 때문인지 서로 봐주고 덮어주는 수구적 항촌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다. 내년 총선에 또 공천한다면 민주당도 안녕이다. 김순덕 기자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김순덕 기자는 마지막은 절대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민주당이 여러분들 586 운동을 공천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녕일 수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여러분 안녕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선거를 지고 있는 겁니다. 김순덕 기자는 본질은 절대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는 겁니다. 김순덕 대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는 게 뭡니까? 2023년도 울산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울산의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로 다 이동시킨 겁니다. 총 이동된 득표수가 이름 조작 규모입니다. 울산 중구에는 5064표를 여러분들 이동시킨 겁니다. 몇 표를 빼앗았냐? 절반인 2532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두 번째 공직선거가 완벽하게 뭡니까?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뭡니까? 2022년도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바뀌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여러분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100장당 5장 5%밖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울산 중구는 1670표를 훔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표를 더 많이 훔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본질적인 문제를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무슨 워싱턴에 가서 손 흔들고 다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못 보면 나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다시 노예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로 가는 겁니다. 저는 막 그냥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뭐 송영길이 안녕? 586 그룹 안녕? 그거는 당이고 현실은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어딨냐?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누구든지 예상 가능한 거죠. 국민들이 노예로 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국민들 자체도 뭡니까? 조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이 뭐죠? 예, 그냥 노예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도 뭡니까? 어흥, 어흥 이런 상태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러니까 신명기 여름의 말씀처럼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배가 불러지고 생활이 좀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뭐죠? 노예로 못 돌아간다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배가 불러서 여러분들 좀 나아지니까 노예고 나발이고 뭡니까? 관계 나이 관계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워싱턴과 행사하고 이런 건 내가 안 다루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룰 거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은 뭐 그런데 그냥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의전 행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고 이 두 선거는 윤석열 정부와의 치러진 선거입니다. 문정권에 치러진 선거가 아닙니다. 두 번을 울산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만진 겁니다. 다른 선거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2024년 총선 인간들이 교육을 받아 쓰게 되면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진짜 썩어 빠진 겁니다. 나라가 죽었어요 완전히. 저는 서울법등이 나발이고 있죠. 그냥 교육받은 친구들 대법관이고 이런 나발이고 헌법재판소 나발이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뭘 어떻게? 예.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